수소 관련주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수소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하원에서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안에는 그린 수소에 대한 지원금도 전반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또 이어달리기 식으로 이제 수소가 또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소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된 청정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키로당 최대 3달러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이 청정 수소, 수전의 방식이었던 청정 수소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세제 혜택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기업들도 빠르게 이제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 수소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겠지만은 사우디 정부가 네옴 시티를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원을 수소 그리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도 그 현대중공업 지주가 그 아랑코와 수소 암모니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대기업들과도 계속해서 일단 파트너십을 현재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우디 국부펀드와 현지에 그린수소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력 관계를 현재 유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수전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에서 발생이 된 전기에너지를 이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이 전기에너지를 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개발하는 방식 중간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생수소라든지 개질 방식보다는 수소의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범한퓨어셀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두산퓨어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S퓨어셀보다는 두산퓨어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수소 생산 이런 부분이 어떤 교집합이 되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뭐 두산퓨어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코네티켓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트라이젠 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 생산도 이제 할 예정인데 3분기에 이 트라이젠 연료전지였던 실증 사업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범한퓨어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범한퓨어셀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상주, 그러니까 대명에너지 같이 이 신상주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소 내 테마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신선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범한퓨어셀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효성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도 접근하기에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주 대표적으로 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퓨어셀, 효성첨단 소재, 범한퓨어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수소 관련주 네옴시티 모멘텀이 있었군요. 자, 두산, 그다음에 범한퓨어셀, 효성첨단 소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최근에 조선주가 주목받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인가요? 일단은 좀 추격 매수라기엔 좀 많이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근에 조선주 관련된 뉴스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개월 연속 수주 1위를 이어갔다는 좀 뉴스가 좀 최근에 가장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발주량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한국 지금 조선사가 좀 갖고 온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월달 전 세계 좀 선박 발주량 같은 경우 210만 CDT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16만 CDT를 좀 가져오는 상황. 지금 중국 같은 경우 62만밖에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좀 1위를 차지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적 이제 집계죠. 1월부터 7월까지를 보더라도 한국은 1113만,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100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국은 누적 수리량도 좀 중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가장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면 LNG 운반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LNG 운반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 수주한 이제 척수가 103척 이르면서 거의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신조선가가 좀 오르고 있죠. 7월 달 보면 선가가 지금
161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 20개월째 지금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조선업황 지금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특징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남아있는 종목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전 오늘 KB금융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은행주가 좀 언급이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시장과 동반해서 좀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회복과 동조화가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올해 예상 순이익이 또 4조 9천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사상 최대가 지속이 됩니다. 순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건 앞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배당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4대 금융지주 사이의 어떤 배당 상향 목표가 올해 30%까지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관이 한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또 저평가 이게 또 상당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예상퍼가 4.2배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연유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말씀드려보자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또 5만 원까지 또 회복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좀 5일선 추세로 또 가파른 어떤 상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에 좀 동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5만 1천 원에서 5만 3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5만 2,900 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5만 8,500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00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 기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동성화인테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카본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보냉제 수주잔고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수주잔고가 지금 1조 5천억. 까지 매출 기준으로 거의 4년치 이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객사죠.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에서 LNG 운반선을 상당히 많이 수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이제 2019년 흑자 전환 이후에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설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제가 볼 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남은 조선 기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업체 동성화인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